이사비 700만 원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받은 한 아파트에 와 있는데요. 사는 분 내보내고 벌써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났다고 하시네요. 4억 2,700 정도의 낙찰 받으셨는데요. 로얄동의 로얄층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 매매 시세는 4억 8천에서 5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5,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어요. 딱한건 낙찰 받으셨는데 웬만한 회사원 1년 연봉보다 더 버신 건데요. 이것이 경매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동탄 트램 304번역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GTX 신호선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병점역까지 바로 갈수 있고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GTX A 동탄 인덕원선이 들어오는 동탄역까지도 쉽게 갈수 있게 됩니다. 동탄역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겠네요. 이 물건은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메인 상권, 쇼핑몰, 홈플러스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공원도 있어서 실거주 여건이 우수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내부 구경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보면 신발장도 이렇게 필름지 부착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해줬고요. 네, 이 아파트가 30평형 아파트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영구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해도 잘 들어와요. 지금 불을 꺼도 굉장히 밝은 상태입니다. 로얄동의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따뜻하네요. 문을 열었는데도. 주방도 한번 보실게요. 이제 하부장, 상부장 다한 거고, 여기 하시면서 항상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운데 타일도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철거를 했을 때 타일 먼저 하고 바꿔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찰 정말 네, 축하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생애 첫 주택 낙찰 받으시고 인테리어까지 다 끝났는데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인테리어, 이렇게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내고,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까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첫 낙찰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너무 좋아서 짐 싸가서 수리해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잠도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경매 공부 시작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8월 중순쯤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경매 받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매 배우시고 딱세달 만에 낙찰을 받으신 건데, 입찰은 혹시 몇 번이나 해보셨을까요? 아,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입찰에 첫 낙찰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혹시 그 비결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진짜 정말 집세님, 김코치님이 알려주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실행력, 와서 임장하고, 그리고 임장 보고서에 뭘또 체크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셔서, 그런 것도 샅샅이 또 체크하고, 집세님, 김코치님께서 그때그때 제가 궁금한 부분들 자꾸 물어봤을 때, 정말, 진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진짜 밤낮으로 답변 주시고 지원해 주신 낙찰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고 나서 기존에 사시던 분이 있잖아요. 이분 내보내실 때 혹시 어려운 점 없으셨을까요? 아,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세입자한테 전화한다는 거가 되게 두려웠고, 명도 강의해주신 대로 그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케이스에 대한 거저 그냥 전화 왔을 쓰고, 때. 예, 써서 정말 입에 딸딸딸 외웠어요. 진짜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예, 진짜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멘트도 다 알려주셔서 그런 거 정말 외워서 진짜 그때그때 케이스 때마다 다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세입자분이 아니라 그 중간에 법무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사비 700만 원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예, 잠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집세님, 김코치님 알려주신 대로 그 안내문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내용증명 두 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시면서 배당기일 일주일 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낙찰 받은 지한 달도 안 돼서 네, 농도를 이사비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잘 됐습니다. 명도를 할 때는 안 만나고 하는 명도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그래서 내용 증명, 안내문 통해서 설득을 하니까 잘 결국 설득이 됐고, 또 우리가 준비해둔 루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뚝심 있게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하시니까, 원래는 700만 원 요구하시다가, 배당기일이 되기도 전에 이사를 잘 나가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한 푼도 안 드신 거죠, 그죠? 빠르게 명도가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못하는 명도는 없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시던 분이 관리비를 조금 밀리신 게 있는데 그 미납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네, 그 미납 관리비는 배운 대로 네, 이사일 전에 관리소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세입자분께서 관리비 중간 정산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영수증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명도가 끝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사를 나가시면서 납부도 하시고 또 영수증까지 챙겨주신 흔치 않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집을 보면 전체 수리를 다 하셨는데 혹시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드셨을까요? 네, 약 1,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기간은 한 8일 정도 들었습니다. 아, 금방 끝났네요. 그 도배, 장판,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하셨고 빨리 잘 하신 것 같아요. 베란다랑 이제 세탁소에 그 탄성 코트도 다 했고요. 외벽에 그 코팅까지도 예, 다 포함된 예, 그렇게 아, 좀잘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렴하게 잘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중에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경매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제 인생에서 경매의 경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저는 기획 부동산에 한번 낚였 쓸 뻔했고요. 예. 지인들 따라서 뭐 세미나도 몇번 다니고 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긴 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가 저만의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집쌤님, 김코치님의 무료 강의를 진짜 정말 우연찮게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무료 강의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 이 부동산을 들리는 뭐 이런저런 상황보다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만의 생각을 갖고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매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때문에 아니면 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신다면? 네,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워낙 또 집쌤님, 기꼬치님이 강의를 진짜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제가 지인분들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들도 이전에 경매 공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서, 야, 진짜 찐 고수들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정말 한번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실행력,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예, 진짜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 다음을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임장 다니시고 또 낙찰 받고 수익 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고점이 무려 5억 9천만 원까지 갔던 물건인데요. 신도시 아파트는 상승장에 진입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인터뷰하신 수강생 분께서는 2년 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파는 목적으로 투자를 해두셨어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사는 물건들 중에 가장 가격이 큰것중 하나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한 건으로도 이렇게 연봉 이상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액 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경매라는 기술을 알면 매매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 수도권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전세가율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신 수강생분은 무주택자셨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이었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시고 자본소득에 대해서 눈뜨시게 되셨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시면 이분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수 있고요. 낙찰부터 임대까지 한 바퀴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는 쉽습니다. 추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큰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사실 때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현재 시점에서 어디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권리 분석하고 낙찰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집쌤TV 경매 정규 과정을 수강해 보세요. 13년 차 투자자인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단 6주 만에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낙찰받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